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타 강사 주민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아서 충격받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종목의 매수가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덜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신 시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희 일타 특강에서 강의하는 주식의 기준을 바로 잡으신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앞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시장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주식의 기준 바로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일타 강사 주민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의 일타 강사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주민함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비록 아주 활기차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 좀 위로가 되는 인사 부탁드릴게요. 위로가 되는 인사요? 네. 제 얼굴을 보면은 좀 그래도 웃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뭐 좀 변화 일어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얼굴을 딱 보셨을 때 네. 오늘 피디님을 처음 딱 봤을 때 네. 피디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두목님!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어제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좀 커트를 했죠.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좀 깔끔하게 잘랐어요. 근데 피디님이 너무 짧게 그리고 이렇게 딱 달라붙게 잘랐다고 두목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머리를 커트를 했던 이유는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커트를 했습니다. 네,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마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정말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강의, 그러니까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도 정말 새로운 마음,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매수하는 자리, 정말 중요한 강의인데 이 강의를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알려드리자 하는 그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좀 다 잡기 위해서 어제 미용실도 다녀오고 좀 깔끔하게 해서 왔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 기본적인 거, HTS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주식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는 무엇인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봐서 뭐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지, 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유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매수 자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밑작업, 그 밑바탕을 우리가 잘 쌓아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셨을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수하는 자리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로 끝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첫 번째,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두 번째, 미남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미남 기법이요? 네, 제가 주미남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미남, 미남 기법. 오, 쌤만의 네. 기법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배워야만 우리가 정말 주식으로 편안하게 꾸준히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수익을 꾸준히 네. 봐가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과 내일 네, 정말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간에, 방송하는 이제 중간에 이전에 그 기본적인 강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먼저는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미남쌤께서 조금 이제 진지하고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한데요. 이왕 머리 스타일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 미남쌤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한 구절이라도 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취합을 해서 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 보고 싶은데? 네? 아니 왜 무서운데요? 두려운가요? 네, 두려운. 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엄청 많이 갑자기 막 여기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 미남 쌤께서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음봉이 저는 딱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는 네.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맞아요. 네, 뭐 껏해봐야 0.07%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네, 코스닥이 2% 이상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대부분 어떤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까요? 코스닥 뭐, 맞습니다. 큰 종목들이 아닐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뭐 대형주들이 아니라 보통은 중소형주들을 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조정이 나오잖아요. 자, 코스닥을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이거는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네. 네, 코스피 일봉 차트는 뭐 오늘 양봉도 나오기도 했고 어제 뭐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네. 이게 0.07% 밀린 거고 오늘도 0.07%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런 하락이 아니라 그냥 반등하는 움직임 정도다라고 보여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네, 이건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어떻나요? 네, 계속 빠져요. 예. 네, 뭐 최근에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반등 구간이 없이 그냥 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코스닥의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섹터예요. 2차전지요? 네, 2차전지. 뭐 대부분 2차전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인기 있었던 종목들. 맞아요.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뭐 LNF 뭐 이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1등, 뭐 2등, 3등 이렇게 그 시총 상위권에 그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버리면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2차 전지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만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종목들은 결국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이었으면 신고가, 막 역사적 신고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은 결국 하락할 거잖아요. 그죠. 그 하락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종목은 아닌데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저점에 있는 기업인데요.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다 해서 내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같이. 이거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점에서 내가 매수해가지고 물린 게 아니잖아요. 저점에 있는 좋은 기업인데 그게 단순히 지수 영향으로 하락하는 거. 아, 악재가 아니라 지수의 영향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과대 낙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과대 낙폭. 과대 낙폭 앵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대 낙폭. 앵커님이 알고 있는 과대 낙폭이 뭔가요? 과하게 떨어지는 거요? 과하게 떨어지는 별 다른 큰 이유 없이? 별 다른 큰 이유 네. 없이. 그러면은 과하게니까. 최근에 에코프로 차트 봐볼까요? 자. 네. 에코프로는 정말 많이 자, 에코프로 떨어졌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종목이 150만 원이죠, 여기. 네.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0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60, 70% 물려 있을 거예요. 최고점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과대낙폭인가요? 과하게 밀렸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아니, 우리 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대낙폭이라 하면 많이 떨어지면 그냥 많이 떨어진 거면 과대낙폭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과대낙폭은 네. 고점에서 60%, 70%, 많게는 90% 하락을 해도 과대낙폭이 아닌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과대낙폭이라 함은 네.
좋은 기업인데 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미 너무 신저가, 너무 저점이어가지고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종목이 내려옵니다. 지수 때문에 악재가 없는데 그런 게 과대낙폭인 거예요. 아시겠죠?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고점 대비 뭐 60%, 70% 밀리는 종목들은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보면은 하락하는 게 당연한 종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건 과대낙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코스닥이 지금 하락을 하는 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좋은 기업이 싸게 있는 종목들, 그쵸.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쉽게 절대 모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몰라요. 아, 네. 왜냐하면 내가 알았을 땐 이미 이슈도 부각돼, 뉴스도 나오고 특징주도 나오고 이미 네. 막 급등해가지고 막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막 소문이 나 있는 종목들. 네. 그때 결국 내 귀에 들어오잖아. 그쵸. 네, 그때는 이미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밑에서, 저점에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를 강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 이제 진짜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린다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건 상승 추세 전환이에요. 결국 주가는 하락을 하다가 이 저점에서는 추세 전환을 만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부터 배우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배울 내용. 자, 내일은 여기에 연결선상에 있긴 한데 미남기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지수가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내 종목이 좋은 기업이고 저점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하락하면 더 매수해야 되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 계시죠? 네. 무턱대고 손절하지는 마세요. 손절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고 가세요. 홀딩하세요. 단, 반등하고 올라올 때 혹시라도 본전에 온다. 네. 무조건 정리하세요.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본전 매도 시켜주면 정말 고마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주식은 지금부터 손실 봤어도 지금부터 수익 보면은 이전에 수익 봤던 손실 봤던 것들을 전부 다 상계처 그 원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그냥 방송 강의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 또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대낙폭은 이제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과대낙폭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또 손실을 보셨다면 충분히 더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잡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또 공부를 해보시고 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 저희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 나갔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오늘을 위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위한 강의였다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제가 좀 읊어 드릴게요. 네. 차트는 넓게 펼쳐봐야 된다. 네. 뭐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했으면 상승을 한다.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정배열과 역배열을 보는데 모든 주식들은 제가 정배열에서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역배열에서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정배열 아닌가요? 역배열. 네, 이러면 이제 또 손실 보는 거예요. 네. 이러면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오랜만에 다시 배워야 돼요. 오랜만에 네. 해가지고 예. 모든 주식은 모든 종목들은 네. 역배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역배열에서 네. 다들 책에서 배우면은 역배열
병들어 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시는데 아니에요. 역배열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온 종목을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재무제표, 좋은 기업을 우리가 선별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지금까지 배웠던 게 오늘 이 강의가 다 이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봐보세요. 자, 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딱 이렇게 차트 넓게 펼쳐보니까 한눈에 보이세요? 어디서 사면 수익인지. 네. 밑에서. 제 얼굴을 좀 지워주시겠어요? 네. 네, 자, 봐보세요. 결국에는 여기서 샀으면은 수익이었잖아요. 네. 반대로 어디서 샀으면은 물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 여기서 뭐 이런 데서 샀으면은 나는 물리는 거죠. 맞죠? 네.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아, 이 종목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차트에서는 신호를 줍니다. 어떤 나 이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신호. 아, 상승으로 이제 돌리겠다. 맞습니다. 상승으로 돌리겠다. 자, 차트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네. 주가가 계속 하락을 네.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우리가 신도 아니고. 자,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떻나요? 역배열인가요? 정배열인가요?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하죠. 네. 이동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있고, 지금 원래는 네. 캔들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240일선 이렇게 바르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역으로 배열 그러니까 역으로 맨 배열되어 있어요. 위에가 241선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맨 위에가 241선, 121선, 60일선, 21선, 5일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캔들이 맨 아래. 이런 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역배열. 자, 역배열에서 신호를 줍니다. 자, 우리가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과연 여기서 어떤 신호를 주는가? 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뭐 아까 여기 빨간선 그어놨던 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반등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를 넓게 펼쳐봐서 확인을 했었죠. 우선 거기까지는 내려왔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저점이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신호가 나온다 했잖아요. 네네네. 자,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캔들이 좀 반등하고 주가가 반등하고 좀 올라가네요.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봐보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 저점이 좀 만들어져 있고 반등했다 정도 보이세요? 네. 한 차례 21,850원이라는 가격에서 한번 찍고 반등을 해줬잖아요. 찍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 차례 고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봐보세요. 주가가 쭉쭉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등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한 차례 또 고점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이 주식이, 이 차트가 상승하고 싶으면은 여기 네모를 돌파해야죠. 이 정고점을.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주가가 여기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얘가 이 차트가 상승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정고점을 돌파해줘야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돌파할 거 아니에요. 상승으로 쭉 올라가면. 그쵸. 그럼 반대로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계속 이어간다. 지금 한 차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하락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를 깨고 내려가겠죠. 네. 맞죠? 여기가 네. 저점이니까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뭘까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계속 하락 진행 중인 거예요. 차트를 넓게 펼쳐보세요. 자, 지금은 계속 내려왔죠. 주가가 쭉쭉쭉. 한 번도 브레이크가 없이. 네. 근데 한 차례 21,800원이라는 가격에서 반등은 했고 한 차례 내려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야 하면서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죠.
반대로 이게 주가가 내려간다. 계속 나는 하락을 더 이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저점을 이탈시키고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요. 여기서 주가가 자 여기 저점을 깨고 여기가 신저가니까 지금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 아래 빨간 선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한 차례 또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냐만 보면 됩니다. 자, 저점과 고점을 네.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네.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면은 하락으로 가겠다. 네, 더 내려가겠다. 저점도 이탈하지 않고 고점도 돌파하지 않는다? 그거는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냥 옆으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르냐 하락하냐 옆으로 횡보하냐 셋 중에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더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전고점을 지금 이 빨간색 위에 선을 돌파를 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네.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이거는. 네. 모른다. 절대 이게 실수하는 게 돌파하겠지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 계세요. 아, 미리 예측을 하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예측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네. 물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파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 돌파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죠? 돌파하려고 하네요. 자, 지금 봐보세요.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색 선을 여기 전고점이었잖아요. 네. 고점의 그 최고 가격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놨어요. 자, 지금 돌파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네. 네. 돌파를 할 때는 음봉으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음봉이 올라와 있어도 그게 음봉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자, 전 캔들까지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음봉으로 돌파를 했죠. 네. 이거는 아니에요. 아... 돌파가 아닙니다. 왜요? 무조건 돌파는 양봉으로 해줘야 돼요. 아, 음봉, 하락인가요, 상승인가요? 하락이죠. 하락이죠. 양봉? 상승이죠. 상승이죠. 상승으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거 음봉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확인되시나요? 네. 이거는 돌파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윗꼬리로 돌파하면 윗꼬리로는 돌파를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윗꼬리로 돌파를 했다. 꼬리로 돌파를 했다. 꼬리만요? 네, 꼬리만으로. 네. 그러면은 그거는 돌파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님 맞죠. 맞다고요? 맞죠. 자, 종가가 제가 포인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네. 꼬리로도 돌파한 건 돌파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돌파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잖아. 네. 그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돌파를 했으면 한 겁니다. 아. 종가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네. 핵심만 보는 거예요. 갔다 오기만 하면 돼요? 갔다 와도 돼요. 아. 갔다 와도 그거는 돌파를 한 겁니다. 그렇구나.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봐보세요. 돌파를 했죠? 네.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아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하냐? 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양봉 캔들이 나왔잖아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돌파를 마지막에. 한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이 우리가 전고점을 그어놨었죠? 네. 네. 그 선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도 돼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온 겁니다. 근데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락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시작이에요. 아, 바로 매수 시작이 아니라 분할 매수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면 네.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 매수를 예를 들어서 3번 하는 사람보다 네. 100번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아, 왜요? 추가 매수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단은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그 횟수를 100번 할 수 있다, 뭐 1000번 할 수 있다 네. 훨씬 유리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
많이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아,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죠.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 현금을 무턱대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돼요. 아, 처음부터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는 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분할 매수 시작.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전고점, 이 선 그어놓은 가격에 왔죠? 네.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돌파를 지난 캔들에서 추세 전환이 나왔으니까, 돌파했으니까. 아, 이게 추세 전환이에요? 네. 추세 전환.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주가가 쭉 하락했었죠, 그 전까지. 차트를 넓게 펼쳐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보시게 되면 저점이 있지만 저점 깨고 내려가고 저점 또 깨고 내려가고 아... 저점 깨고 내려 계속 그렇네요. 추세 전환이라는 게 없이 그냥 계속 저점 이탈 저점 아... 이탈 저점 이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점 깨고 내려가고 맞죠? 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가 저점일 거면 네. 추세를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는 자 저점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모르는데 결국엔 반등하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한 차례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 고점, 전고점, 네. 그다음에 여기 전저점.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네. 그럼 여기가 추세 전환. 아, 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추세 전환 확실하게 할 때까지, 전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자, 제가 공식을 말씀해 드릴게요. 어디다 적어두세요. 네. 자, 상승 추세 전환은 저점을 높이고, 자, 확인되세요? 저점을 높였죠. 네. 저점을 높이고 전 고점. 자, 여기 전 고점 있었잖아요. 전 고점을 돌파할 때가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상승 추세 이해돼요. 전환. 그럼 어디서부터 매수를 하냐?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왔으면 다음 날부터 매수 가능. 분할 매수 시작. 자,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하락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 자,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차 매수 시작. 근데 이 종목이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겠죠? 자, 추세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상승의 힘을 받는데 시장 영향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빠지는 게. 이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전쟁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어떤 악재들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라는 종목은 너무 좋은 기업이었어요.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게 이렇게나 바닥권에 있어요. 저점에서. 저점에서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이 밀려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 매수 기회. 근데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맞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차트를 네. 자,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추세 전환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현재 이 주가의 위치가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 네.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저점 축인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친 거예요. 이게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저점이요. 저점이잖아요. 이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추세 전환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이 정도 자리에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차례 또 하락이 나오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봐보세요. 결국에는 또 여기 저점 이탈하지 않고 또 높여주는 여기서도 높여주면서 우리한테 실제로 확인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높여주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신호가 여기서 나왔었는데 1차 신호가 나왔는데 네. 자 여기서 하락을 했지만 지수가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이 여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또 높였어요. 또 확인시켜준 거죠.
맞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전고점을 또 돌파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신호를 두 번째 주는 겁니다. 매수 신호 첫 번째가 이미 나왔는데 네.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또 저점을 높이고 또 돌파를 해. 그러면은 또 매수 신호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돌파하고 또 매수해요? 돌파하면은 또 매수가 되겠죠. 내가 이미 여기서 앞에서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뭐 밑에 내려왔으니까 2차 매수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3차 매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데 또 신호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미 앞에서 매수했으니까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난 분할 매수 해놨잖아. 이해가 안 되시나? 돼요,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을 봐보세요. 네. 이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자, 돌파를 하고 또 올라가죠. 또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급등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 종목이 차트를 넓게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네. 넓게 펼쳐보세요.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죠. 나는 이미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하고 이미 수익입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 자, 제가 핵심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매수를 시작을 했죠. 여기서 전고점 돌파했던 여기서 1차 매수 시작. 네. 그다음에 여기 전저점 이런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한다. 전저점 부근에서 2차 매수 또는 내 평단 대비 그냥 10%에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아, 10% 빠지네요? 손실률 10%에서 그냥 추가 매수하면 돼요. 평단에서 10%? 네, 평단 대비 10%에서. 자, 그렇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1:1 비중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1:1 비중으로. 그러면은 내가 처음엔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1:1 비중이니까 평단은 여기 절반이 되겠죠. 여기 절반. 네. 그러면은 2차 매수 했었던 가격 지우고, 1차 매수 했었던 가격 지우고, 내 평단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반등한다, 종목이 좀 더 올라온다 하면 바로 수익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정도 올라와도 나는 이미 15%, 20% 수익 중이잖아요. 근데 차트를 넓게 펼쳐보게 되면은 아직도 저점이라니까요. 차트를 봐보세요. 아직도 저점이에요. 이게, 그렇네. 이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동평균선도 아직도 정배열도 안 만들었어요, 심지어. 인제 역배열에서 수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 이게 달리기를 준비하는 말인 거예요. 달리는 말이 아니라 네. 이미 달려가가지고 이게 막 많이 달려서 이 말이 이제부터는 쉬어야 되는 건지 뭐 쉬면서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말이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그걸 네.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준비.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딱 달리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제 딱. 네. 그래서 땡 하면 달려가려고. 네. 좋네요. 말은 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미 달리고 있는 말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달리고 있는 말 우리가 뭐 점프해가지고 뭐 탈 거예요? 아니면 뭐 달리고 있는 말 뭐까지 잡아 끌어가지고 탈 거예요? 아니죠. 못 타잖아. 네. 우리는 말은 멈춰 있는데 달리기를 준비하려고 시작하는 걸 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 상승 추세 전환에서 저점에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상승 추세 전환은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네.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 돌파. 자,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자, 다른 종목도. 자, 요 종목도 봐보세요. 차트가 요렇게 봐보세요. 자, 요렇게만 보면은 차트 넓게 펼친 겁니다. 이게 지금 저점으로 보이세요? 고점으로 보이세요? 여기 차트 지금 현재 차트가 저점. 넓게 최대한 넓게 펼친 거예요. 그 이게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저점이요. 저점이죠. 네. 심지어 여기 저점까지도 깨고 내려왔네요.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요. 저점을 깨고 내려왔지만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쳤을 때 저점 구간에 있지만 아직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점인지 저점이 아닌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전환 신호.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 전환은 저점을 높여줘야 되고 전고점을 돌파를 시켜줘야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봐보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저점 이탈, 저점 이탈, 저점 이탈 계속 깨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고점은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네, 쭉쭉. 심지어 이것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어떤 구간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검정색 선이 241선입니다.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고 241을 자, 이탈을 했다가 241 이탈을 했다가 다시 241 올라왔죠. 241 속임수 구간. 대부분 다 상승 쭉 하고 나서 여기 대비했을 때 많이 하락했으니까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돼요? 시작한 가격까지. 그렇죠. 상승 지금 배운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 이 빨간색 선까지는 내려와야만 이 종목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정도면 저점인가 상승 추세 전환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우리는 싸게 있는 좋은 기업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와서 싸게 있는 상승 추세 전환 나온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이 아니라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우리가 수익이 납니다. 시작하는 종목. 자, 그럼 이 종목은 떨어져야 돼요.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내려오잖아요. 결국엔 내려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자, 여기서는 이제 결국 시작한 가격까지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이 추세 전환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추세 전환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돌파하고. 그런데 아니네요.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저점 이탈, 저점 이탈, 저점 이탈. 계속 신호 없이 그냥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 이탈하면서 계속 추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어디선가는 신호를 줄 거다 이거예요. 어디선가는. 네.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는. 자, 여기서도 봐보세요.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올라갔어요. 자, 반등하면서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갔어요. 여기가 신저가였잖아요. 근데 또 이탈하면서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신호가 오지 않았다. 네, 네. 아직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도 17,700원이라는 저점은 찍은 건가 몰라요. 지금 그냥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반등. 네, 네. V자 반등. 자, 하락하다가 V자 반등.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른다입니다. 여기서도 봐보세요. 전고점을 만들고 한 차례 내려왔죠. 자, 그럼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차트를 봐보세요. 여기 전저점이 있죠. 네. 여기 전고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거면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주가가 하락을 할 거면 무조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하락 추세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나올 때까지. 아직도 자, 저점을 높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전고점을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대기하는 거예요. 네. 매수가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예측하고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우리는 핵심을 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자, 지금까지도 어때요? 아직 이탈은 안 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저점은 계속 높이고는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럼 이 저점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박스권 횡보인 거죠. 모른다. 자, 그러다가 예. 자, 여기 봐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돌파했네요. 자,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저점을 자, 저 사진이 아니라 지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자, 저점을 높였다라는 게 보이세요? 네. 저점을 높였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전고점이 있었잖아요, 여기 전고점. 네. 자, 전고점.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꼬리로도,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그거예요. 꼬리로 돌파했는데 종가상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건 돌파 아니잖아요, 이래요. 돌파라고. 무조건 돌파입니다. 네. 네. 한 호가라도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한 거래요. 한 거라고요. 네네, 한 호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게 공식.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을 돌파한 이 양봉 캔들부터가 상승 추세 전환이다. 신호다. 맞습니다. 네. 어디서 매수인가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하는데 요 빨간색 선이 전고점이었잖아요, 전고점. 네. 네, 이거 전고점. 그럼 이 전고점 밑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사면 돼요. 1차 매수 시작. 네, 분할 매수. 예. 1차 매수 시작. 네. 아시겠죠? 그럼 요 네. 은봉에서 바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제가 이 은봉에서 사는 거를 검정색 선으로 그어놓을게요. 검정색 선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검정색 선에서.
아시겠죠? 자, 분할 매수 시작을 합니다. 분할 매수 시작을 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주가 계속 움직여요.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분할 매수하면 돼요. 시작하면 됩니다. 자, 핵심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차트를 넓게 펼쳤습니다. 이게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이요. 저점이죠. 네.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이 나와요. 시작하는 종목은 역배열에서 나옵니다. 시작하는 종목은 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점에서 더 가는 고점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분석 불가해요. 전 철저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겁니다.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한 차례 또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 전환 나오니까 저점 안 깨요. 그렇죠. 저점 안 깹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추가 상승을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평단은 여기예요. 맞죠? 1차 매수하고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1차 매수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한 번밖에 매수 안 했는데 이렇게 급등하네?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매수하고 급등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나는 수익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싸게 있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저점에 있어요. 시작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에 계속 채워간다 생각해보세요. 아, 하나하나. 한두 개가 아니라 내가 1차 매수만 하고 급등할 수도 있고 2차, 3차 매수하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급등하고 올라가면 결국 수익이잖아. 맞죠? 네. 대부분은 이미 다 올라가고 정배열 만들고 신고가, 쌍봉 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면 물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네. 우리 국내 한국 이 시장이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왜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왜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죄다 고점에서 사잖아요. 아, 고점에서 신고가 샀기 쌍봉에서 매수하고, 네. 거기서 당연히 5년, 10년 홀딩해도 본전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서 장기 투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점에서 산 종목, SKD&D라는 이 종목도, 네. 이렇게 저점에서 시작하는 구간에서 자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볼게요. 시작하는 자리에서, 네. 매수했다 해보세요. 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내 평단은 검정색 선이에요. 자, 아직도 내 평단 안 왔어요. 그렇네요. 상승하고 올라갈 때 나는 일부 이익 실현 또 일부 이익 실현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나는 계속 수익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라 50개, 100개가 돼도 나는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좌, 포트가 어떻게 될까요? 다 손실 빨간색. 종목으로 쌓아질까요? 아니면 수익 종목으로 쌓아질까요? 전부 빨간색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복하겠나요? 안 행복하겠나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포트가 빨간 종목들, 수익 나는 종목들로 포트가 가득하다 생각해보세요, 시청자분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든든하죠. 그러면 주식할 만 납니다. 이렇게 포트를 채워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네. 정말 그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상승 추세 전환, 뭐 미남 기법 이것부터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차트를 넓게 펼쳐봐야 되죠. 제가 지금 다 보여드렸잖아요. 차트 넓게 펼쳐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핵심적인 건 정배열, 역배열인데 역배열은 매수하는 자리, 네. 정배열은 보유자의 영역. 나는 정배열, 역배열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신고가 쌍봉 종목들, 적자 기업들, 신규 상장주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와야만 이 핵심적인, 기법적인 부분을 배운다, 공부한다 할 때 확실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꾸준히, 지금까지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계속 배워가면 됩니다. 제가 TV방송이랑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수요일, 목요일 날 TV방송을 통해서 강의해드리고, 네. 목요일 날은 제가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심지어 막 2시간, 3시간 강의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이 기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그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 강의들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주식은 철저하게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그 순서를 배워야 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네. 온라인 공개 방송,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심지어 이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시청자분들의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항상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 강의를 네. 제가 올해,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 이번 방송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다시 방송 출연할지 몰라요. 저는 TV방송 끝나면 노란톡방 없어집니다. 삭제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 끌고 가면서 막 노란톡방에서 막 강의해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배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갖고 오세요. 네. 자, 핸드폰을 갖고 옵니다. 핸드폰을 저도 갖고 오겠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오시면은, 자, 노란 톡이라고 있어요. 네. 항상. 네. 뭐, PD님과도 저도 항상 톡톡 할 때마다 그 노란 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네네. 너무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가요? 웃으면서. 네. 네. 노란 톡을 클릭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상단에. 노란톡에 이제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그쵸, 있어요. 그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을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여기를, 여기, 아래.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민함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주민함. 그러면은 첫 번째 오픈 채팅방에, 그룹 채팅에 1타 강사 주민함 개미찾아 산만리라는 카톡 노란 톡이 있습니다. 오픈 그쵸. 채팅방. 미남쌤 얼굴이 있죠. 네, 그걸 클릭하면 제 얼굴이 나와요. 네. 네,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비밀번호. 이쪽에 나와 있죠. 4848. 네, 4848 네. 있었습니다. 여기 뿅 하면 나와요. 자, 여기 4848을 입력을 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 방송 끝나고 사무실 가서 HTS 기초 동영상 강의 1편부터 최종편인 5편, 5개의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나가시고 복습을 하는 거, 그렇게 내가 이전에 강의들을 듣는 거는 주민함이 올려드리는 동영상들로 공부해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행복한 투자자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미남 기법 공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일단 상승 추세 전환은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고 이제 1차 매수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건 차트를 넓게 펼쳐서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있죠. 다 적용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사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된 반복과 연습이 필요할 텐데요. 노란 톡방에서 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노란 톡을 실행해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친구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미남이라고 세 글자 써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4848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HTS 기초 동영상 강의부터 또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매수타이밍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